다른 집은 이 정도 돼요. 뭐 했대요. 좋네. 안녕하십니까, 성진농장입니다. 이제 설마 하신 거 아니죠? 야, 뜰건. 아, 준비를 일부 하셨구나. 너무 안 좋아. 못 따라와봐. 지금 구멍으로 지금 어제 아래부터 빠져나오는 거 보니까 좀 따뜻하면서 수분이 지금 비늘이 속에 보면 봐봐요. 자, 비늘이 속에 보면 새파랗게 수분이 있어 그런지 그렇고 지금 비가 너무 안 와, 가물어봐. 지금 물과의 싸움이라 그래. 암만 좋은 약을 쳐도 아시다시피 물이 없으면 안 돼. 이게 밭이 나오니까 수분을 많이 뺏기는 모양이라. 그 이런 데는 내년부터 무조건 멀칭 제외를 해. 물을 어저께 완전히 물에 잠갔어. 너네 물 대듯이. 요거는 물에 들어갔잖아. 근데 요거는 물 안 갔잖아. 좀 약하잖아. 네. 바짝바짝 안 쓰잖아 지금. 네. 요게 좀 물이 안 들어갔는데 좀 약하다고. 약하죠? 약하지? 아, 물 안 가면 약하구나. 졸록 물 봤는데요. 요 물 될 거야. 저 뒤에까지 물 이빨이 되겠거든. 여기가 다른 곳이 정도는 그 정도는 된다고? 물 안 간 자리처럼. 물 갔는데 각시 좋죠? 네. 저는 물 안 더 갔잖아, 저기가. 저는 아까 처리지. 아, 걔네 그래서 물 대야 돼, 그래. 이건 확연히 차이 나잖아요, 물 대는데. 물, 너네 물 대듯이 이만큼씩 대뿐이. 아. 방사 미쳤다, 갈 정도 대. 막 물 첨벙첨벙 할 때까지? 아이고, 막 넘쳤다, 이제. 형, 따라와, 거기서. 물 먹으니까 바짝바짝 쓰잖아, 바로. 다도 있네. 물을 먹어야 돼, 그러니까. 그 무물증인 건 내가 보니까 물이 강건인 것 같아. 여기 다 잠기 있었거든. 물을 완전히 대니까 여기가 낫잖아. 다 잠기 있었다고, 이만큼. 야. 이만큼 잠기 있었다고. 아. 여기 봐라, 다 파져붙다, 저게. 터져가. 아. 맞아, 뿌리 봐라. 보시긴 하는데 물은 못 주겠네 봐라. 앙큼 그대로 있죠. 아 근데 무슨 해파종이 또 심으면 안 되겠네. 심으면 그렇잖아. 안 된다니까. 안 큰다니까. 난 그나마 그래도 일찍 심을 수 있긴 해. 몰라 다음에 올 때는 밑에 흙이 보일란동 안 보일란동 흙 안 보이면은 진짜 많이 자라는 거 알겠어요? 그냥? 이 정도 돼야 돼. 안 그런 방법이 없어. 그냥 다 잠기 있었잖아. 언제 그 보리 끝까지 입 끝까지. 와 엄청 드셨구나 이렇게. 이건 한 심었는지 한 1, 2일 되고. 확실히 분수가 안 맞네. 빨리 이게 타올라 가야지. 뿌리 다 나가 상하는 거 아니나 모르겠다. 내년엔 진짜 물 제대로 안 들어있네. 원래 보면 다 키워놓고 물을 마음대로 못 잡아 배리 붙더만. 바람만 되잖아요. 정상적으로 입이 세 장, 네 장 나오면 물을 갖다 버려. 그러면 막 가을 장마가 와가 물에 잠기도 만들어서 한단 말이에요. 배추, 뭐, 고구마, 이런 건 안 되는데, 바라시기에는 그래 하면 안 돼. 썩어붙어. 아. 근데, 내가 오늘 뭘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, 삽을 안 가져왔어. 본인이 깜짝 놀랐거든, 내가 보여주려고 했었거든. 우리끼리? 깜짝 놀랐어. 어. 여기까지 뿌리가 이래 뻗쳐가 있다고요, 여기까지. 안 믿기죠? 내가 삽을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, 야, 집에 있다. 이래 줘야지만, 겨울 난다니까. 수분이 안 그러면 다 날아가 보이긴 해. 지금 이 정도 5장이다니 지금. 네. 5장 정도는 돼야 그래도 조금 더 크면 6장까지 간다니까. 있어도. 이제 내가 좀 무릎 조이긴 해. 마음이 편해졌다. 그때 저 그때 세골맥으로 이런 아들이 뭘 깨냈구만. 잎이 힘을 못 쓰더라. 가날가날 배통하기만 하고. 자, 내가 저번에 이거 비닐이 좀 더 했잖아요. 수분도 날아가고 날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차가워지면서 못 따라가니까 수분 잡으려고 지금 해 느끼네.
한 3일, 4일 전부터 저 구멍 사이로 부쩍부쩍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지원이 좀 올라가면서 수분도 좀 빨아 땡기고 하여 키가 큰 모이라. 이거라. 하긴 틀리다. 시뻘렇잖아. 이보다 한 2, 3도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. 한 3, 4도는. 그죠? 이 덮어놓으면은 야들 따라가는 기라. 비누리가 지금 쭉 안 쳐들리 있잖아. 네. 구멍 사이로 지금 올라오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완전히 수분을 땡기고 나면은 비누리를 쳐들지 않을까. 그럼 이거 따라간다고 봐야 되거든. 그치. 입이. 네. 그럼 벗겨 부는 기라. 너무 자르면 안 되니까. 그러고 뭐 25일쯤에나 같이 덮어보고. 비닐 덮어보면. 여기 신고 나서 류엔 사크도 몇몇 기본이죠. 그거는. 기본입니다. 기본. 두 번 정도 딱 쳐야지. 그래야 뭐. 농사꾼은 머리를 써봐야 되는 게. 근데 안 덮을 수도 있어. 이렇게. 근데 여기가 앞에가 못 했잖아요. 쳐졌었지.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해야 되나? 뭐 물을 대든지 비누를 덮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귀찮아서 마누라한테 맡겨놓거나 안 예쁜데 그러면 여기는 수확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. 근데 그렇게 하면 농사를 지면 안 된다 하는 게 한 번 농사잖아 마누라. 그렇게 농사 지면 되나? 그죠?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야.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. 내가 해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가을에 이 정도 키워놓으면 그래도 안전빵으로 가잖아.